자, 오늘의 긴급 초대석은요, 브랜뉴 뮤직의 이사님과 신입 사운드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30분 저희끼리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또 브랜뉴 뮤직의 최연소 이사로서 이 친구들 홍보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 브랜뉴 뮤직에서 젊음과 힙함을 맡고 있는 유나이트, 어서오세요. 완전체가 왔어요. 야, 완전체. 네. 바쁜 와중에 멋진 패기 있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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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입니다. 야, 저희랑 좀 그림체가 좀 다르죠? 아닙니다. 네, 2109님께서 유나이트 오빠들 오늘도 너무 잘 생겼어요. 대학 선배 같아요. 하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대학에 이런 선배들이 있단 말이요? 어떤 대학입니까, 그게? 형형색색 잘난 사람들만 있잖아. 그러니까요. 7개월 만에 컬투 쇼를 함께 해주셨는데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데이시부터.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메인 래퍼 데이입니다. 데이, 데이.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맏형 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호. 맏형인데 제일 막내같이 생겼어. 예쁘게 생겼죠?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에서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현승입니다. 현승이.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맏형같이 생긴 은상입니다. 네. 맏형같이 생긴 은상이.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막내 시온입니다. 아~ 찐막내 시온.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은호입니다. 은호. 은호.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경문입니다. 예. 경문.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형석입니다. 와. 형석.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스티브입니다. 와. 제가 놀란 건 유나이트는 네. 진짜 열심히 하는 그룹인 것 같아요. 그죠? 콜투쇼에서도 많이 받고 콜투쇼도 했지만 네네. 제가 19년 동안 우리 출연했던 가수들한테 받았던 사인 CD를 저장해놓은 저기 저기가 있는데 공간이 있죠. 네. 거기에 유나이트가 최근에 제일 많이 있는.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맞아요. 컴백을 많이 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네. 1년에 3번 컴백을 했어요. 맞아요. 네. 자주 돌아오고 그만큼 또 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권태리님께서 꺄! 시력 상승 중 하고. 우리 시력 나는 시력 떨어졌니 그러면? 원래 잘생긴 걸 보면 갑자기 좀 개안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활동을 하면서 진짜 다음 곡을 연습할 정도로 바빴는데 맞아요. 열심히 활동하는 게 뭐 저도 좀 회사의 일원으로서 궁금한데 멤버들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 대표 이제 라이머 대표님의 좀 의지입니까? 완전 대표님의 의지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당신들은 좀 너무 힘든데요? 아니 농담이고 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또 이제 회사에서 또 그런 또 자본이 가능하니까 네, 감사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 왜냐면 이사님도 이제 본업이 가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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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3년에 한 번 내고 막 이러니까요. 너무, 근데 제가 그 회사 소식통으로 듣기에 이번에 라이머 대표님께서 우리 유나이트 멤버들 앞에서 좀 울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눈물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거의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네. 왜?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딱 내보내야 되니까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나 더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막 울은 건 아니에요?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요새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요즘 골프를 열심히 했는데 볼이 안 만져서 우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는 힘에 비해 배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와. 아,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밥을 한번 사준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얻어 먹었어요? 아, 저희가 너무 바빴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나이트도 네. 바쁘고. 아, 은상이가 말을 잘하네. 은상아, 네. 여러모로 고맙다. 자, 이제 신곡 얘기 좀 해볼까요? 네. 7개월 만에 여섯 번째 미니 앨범 Another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 Another란 이름도 우리 대표님께서 짓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멤버들은 딱 들었을 때 어땠나요? 좀 느낌이. 데이 어땠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라이머 대표님이 근데 네. 또 저랑 살짝 맞는 텔레파시가 있어요. 어떤 게 좀 맞죠? 그러니까 맞기 힘든데. 힙합을 좋아하고. 힙합을 좋아하고. 그렇죠. 힙합을 워낙에 좋아하는 친구죠. 약간 센 그런 컨셉을 좋아하는. 센 컨셉. 네, 그래서 조금 딱 들었을 때 저는 되게 재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나더란 앨범이 조금 뭐 좀 센 컨셉이란 얘기네요, 전체적으로.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네. 타이틀곡 우리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이긴. 이긴. 스티브가 한번. 아, 오케이, 스티브, 네. Let's go. 이긴은 우리. 어나더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되게 우리의 다이나믹한 모습이랑 우리의 다른 모습, 색다른 모습, 어나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곡입니다. 맞아요. 깃긴. 깃긴. 그리고 힙합곡들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깃긴. 깃긴. 깃긴 무슨 뜻이죠? 스티브? 네?
해도 될까요? 아, 되죠. 왜? 좀 센 표현이어가지고. 네. 어, 약간 네. 그 유화시켜서 순화해서. 순화해서. 약간 외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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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외갑으로. 외갑으로. 어떤 애고 이게. 아 이런 거네. Why you 있긴 하면 너 외갑으로. 너 왜 까불락거리냐? 네, 약간 그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챌린지가 생겼는데 Why you 있긴이란. 이제 가사 때문에 와유끼끼 챌린지가 됐어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네네. 원숭이를 연상시키는 맞아요. 챌린지 이사님 뭐 안 합니까? 어 이미 배웠었어요. 네, 제일 처음에 했어? 네. 네. 제일 첫 번째 하셨어요. 맞아요. 네. 원래 제일 첫 번째 게 화제가 돼야 되는데 아니 저희 사이에서는 되게 화제였어요. 팬분들 사이에서. 아, 그래? 네. 저는 내부 인원들 네. 좋아해요. 네. 네. 외부에선 반응이 없고 내부형이구나 내부형. 네. 아예 다 했죠. 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킨 작사를 스티브하고 데이가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곡을 쓴 입장이니까 이게 타이틀곡이 되면 좀 좋잖아요. 여러모로 저작권도 좀 들어오고. 네, 좀 그쵸. 잘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저희는 딱히 어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처음 만들었을 때 그냥 곡에 집중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타이틀곡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썼던 이 기킨 가사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어디예요? 저는 이 부분을 쓰면서 좋은데 이렇게 나 이거 찢었는데 나 썰어버렸는데 저는 이제 축구선수분의 유명한 축구선수분 이름을 되게 넣었는데 네네. 그 부분이 되게 좀 괜찮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한번 많이 보여주세요 랩으로 Katie Beecham 난 홀랑한 패서니 팀우 예패서 디네랄 패서 누가 나왔죠? 폴란드 들은 것 같고 KDB를 KDB. 했는데 네. 케빈 데브라이너의 케빈 데브라이너 약자로 덕배? 네. 네. 아 홀란드 안 나왔는데요?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너트로 가세요 들은 것 같대잖아요 한 것 케빈 데 홀란드 박지영 야 놀토를 몇 년을 했는데 그걸 근데 분명히 홀란드 들었는데 손흥민 안 들었 홀란드 손흥민 안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는 어떤 가사가 제일 좋아요? 본인이 썼던 거 저는 Why you geekin? Why you geekin? Why you geekin? 네 약간 그냥 웨이크업으로 약간 그치. 이런 메인 타이틀인 느낌인 거 네, 맞아요 스티브가 평소에 해마니까?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가지는 생각이기도 하고 너희도 웨이크업 그러진 않아요 평소에 Why you geekin처럼 이렇게 까부는 동생들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 멤버들 다 착하고 갑자기 뭐야 너무 소중합니다 고마워요 본 중에 제일 착했다 와 네. 자 그럼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예 라이브는 아니고 라이브 아니에요 노래를 듣는데 너무 자동으로 일어났어 나는 당연히 라이브로 혹시 여기 유나이트 좀 가능하다면 퍼포먼스만 조금씩 후렴구에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네네네 그럼 기타만 좀 치워주시면 일단만 조금 옆으로. 조심해서 예. 한번 들어보고 못 치워서 그러면 몇 분만 나가서 이렇게 네네. 보여주시면 되겠다 조금만 보여주세요 네. 조금만 네.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Why you geekin' geekin' 들어볼게요 Why you geeking? Yeah, talk or that talk, what you seeking? Back geeky, on the HIDE. Left hook, right hook, yeah. MRKE, Tyson, why you geeking? Yeah, why you geeking? Why you geeking? Ooh, why you geeking? Put him up one time, good VIPs, yeah. I'm one killer prince with a killer beat. Step it up, check up with my 808. Yeah, I can hear your sighs. I just do them. We are different sides. Get me, I'm the gun and go. You're right, and all you better get love. Get love. Don't try to come at me, baby. Only each other run away. Ooh, if you're not ready, you better move. 이미 늦은 걸 now I'm gonna prove. Gonna bet, gonna bet. Yeah, double bet, double bet. Why you geeking? Run it back, why you geeking? Yeah, talk of that talk, what you seeking? Back geekies in the HIDE. Left hook, right hook, yeah, MIKE. Tyson, why you geeking? Yeah. Why you geeking? Why you geeking? Oh. Why you geeking? Why you geeking? Ready, bitch, I don't know how long I'm passing on the team. Why you geeking? Oh, 좋다. 감사합니다.
어, 이 중독성이 와, 장난 아닌데요? 와 육기 감사합니다. 자꾸 뭐 이렇게 너 낑낑대냐 그러는 것 같아요. 아유 왜 이렇게 낑낑대냐. 아유 낑낑. 살짝 있어요. 그렇지. 아유 낑낑. 낑낑 맞아요. 우리 문자 온 거 은호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김명하님께서 와 나 따라할래. 따라할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미화님께서 와 노래 너무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계속 읽어주세요. 은상이가 자 인생은 즐겁게님께서 춤 잘 추시네라고 해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온이가 또 한번 마지막 네, 자 읽어주세요. 최원희님께서 아 이 비트 중독성 무엇? 2024 수능 금지곡 등곡 예정인데요. 예보가 있는데 수능 문제고 네. 네. 시온이가 또 막내여가지고 이제 수능 본지 얼마 안 돼. 수능 봤나요 근데? 네 보고 왔어요. 어 네. 작년이었나요? 네 작년이요. 네. 잘 보기만 했죠? 네 잘 보기만 했어요. 네, 잘 보기만 했어요. 잘 보기만 축하드립니다. 그러면데요. 요 요 안무가 좋은데 이게? 와, 아 맞습니다.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네 밀고 있습니다. 너 외갑으로 네. 아, 보여주세요. 전체로 다 같이 한번 그 부분만 다 같이 보여주세요. 5, 6, 7, 8, 9, 10, 11, 12, 그너 웨이크업으로 웨이크업으로 좋네요. 우리 김춘자님께서 와이오키키 할미 노래 반은 외운 듯. 오, 할머니신가 보다. 춘자 감사합니다. 춘자 할머니 춘자 누님께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 소리 질러 때 왔던 문자인데요. 익명이 제 라이벌은 유나이트 형석입니다. 막내 시온이를 귀여워하고 볼을 만지작만지작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항상 남몰래 째려보고 있답니다. 그게 좀 말랑하나? 어, 형석 씨 어때요? 너무 말랑하더라고요. 어, 시온이의 볼이 중독성이 있어요. 어... 어떤 그래. 식으로 좀 말랑해요? 제가 이렇게 꼬집꼬집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아, 들어올렸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애기라 그런가 볼살이 좀 많아가지고 어, 귀엽더라고요. 저 살이, 저 살이. 네. 시온이는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괜찮아요? 네. 이제는 다 놓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와유 기긴 안 했어요? 아 네, 이렇게 안 하고. 0209님 유나이트 현승의 동생 동창 엄마예요. 응원합니다. 이번 노래 너무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어, 이게 모르는 여기... 사람이죠 그냥. 예, 예. 아, 혹시 뭐 번호 보고 유추가 된다거나 뭐. 아 근데 여기가 그 제 동네예요. 저 아, 집이 근처예요. 아, 이 목동이? 아, 양정구가? 네. 그래서 항상 지나갈 때 SBS 보고 그랬거든요. 아, 어릴 때부터 SBS 보면서 자라왔구나. 네네. 어, 중고등학교가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근처 신목중 신목고 나왔어요. 아, 신목중 신목고? 바로 옆이네. 네. 그러면 컬투쇼와 함께 이렇게 큰 거네. 지금 컬투쇼가 19살이거든요. 네. 오. 당신 몇 살이에요? 23살입니다. 그러니까 와 같이 자란 거예요. 분이 남다르겠어요. 계속 진짜. 보고 자란 SBS 안에서 지금 자기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좀 신기해요. 아직. 그래, 아, 네.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네요, 근데. 부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 산 게 아니라 이제 올라와서 이제 중학교 서울에서. 때부터 올라와서. 그렇죠, 그렇죠. 동양이네, 동양. 동양인데 우리 한혜 씨랑. 목동 출신의 부산 사람. 와. 네. 2109님 운호 너무 잘 생겼는데요. 차은우 닮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 가끔 들어보죠. 저번에 나왔을 때도 여기서 들어. 맞아. 그때 들었던 거. 다 순정 만화 재질이죠. 어. 본인이 잘 생긴 거 안 거는 몇 살 때부터? 어, 한 18살 때부터. 18살. 1학기 2학기 언제부터였습니까? 그냥 1학기 2학기 아 1학기 때? 아 1학기 때? 1학기 때 어? 잘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이 운호 나 나쁘지 않은데? 스스로 스티브는 김희철 닮으셨다고 4509님께서 오. 많이 들었지. 어, 본인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김희철... 눈이 닮았어 눈이. 선배님이 너무 저보다 더 잘생겼으니까. 아 희철이 형님도 진짜 전성기 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미남이시지만 이제 약간 예쁘게 생긴 얼굴. 맞아요, 맞아요. 스티브는 굉장히 또 남자답습니다. 남자다운 느낌, 목소리도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이트가 리더 두 명 체제입니다. 네. 은호와 은상이가 리더인데요. 맞아요. 지금 은호는 이제 멤버들 편이고. 은상이는 라이머 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히 편이 좀 갈린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하. 이걸 또 들켜버림. 아. 그러니까 이제 은상이가 약간 사측, 우리 측이고 은호가 이제 멤버들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네. 이게 막 편을 나눴다기보다 네. 제가 멤버들이랑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네. 멤버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 멤버들 의견을 좀 잘 알고 있어서 뭐 같이 얘기하면은 상이는 또 멤버들의 생각이 또 멤버들의 생각과 회사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맞아요. 조율을 하는 역할을 좀 하지 않나. 네. 그럼 대표님과의 소통은 누가 합니까? 대표님과는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해요. 맞네요. 그러면 사칭이 맞습니다. 사칭 맞습니다. 네, 인정할게요. 사칭입니다. 아니 뭐 막 계약 조건도 다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네, 이상한 반응이 오네요. 아, 사실인가 봐. 네? 우리 은상 씨가 네. 라이머 대표님을 다루는 비법을 좀 잘 알고 아 그러니까 하는데. 어떤 아, 안 보시겠죠? 아예 뭐 안 보시죠? 아니 안... 소심해서 다 챙겨 볼게요. 아, 저희가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방송인데 뭐. 라이머 청취율 1위예요. 아 진짜요? 오~ 방송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 좀 어떤 말할 때 믿습니다를 해야 돼요. 아, 저는 믿습니다? 대표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종교도 아니고 종교처럼 해야 돼요. 저는 대표님 믿습니다. 그래서 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알겠다. 이렇게. 아, 나 뭔지 알겠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런 거죠. 뭐 스카이캐슬도 아니고. 전적으로 나를 믿어야 돼. 되게 좋아해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아니 그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막 뭐 믿습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런 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생색을 좀 내시는. 착한 친구예요, 되게. 맞아요. 맞습니다. 따뜻한 좋으세요, 친구죠. 맞아요. 네. 자, 우리 한혜 이사님이 또 예능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예능을 좀 잘하는 법을 알려준 적이 있나요? 제가 뭐 제 코가 석사인데 뭐 알려줄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네. 멤버들끼리 있을 때 좀 제일 웃긴 멤버는 누구예요? 예능감이 좀 예능감, 남다른 친구 데이가 데이가 약간 비방송용으로 좀 많이 웃기 아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아, 생방송이라 지금 이게 네. 비방용은 좀 저희가 그런데 네. 비방용 뭐 어떤 형태죠? 뭐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얼굴을 좀 못생기고 성대모사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 네. 얼굴 묘사를 하는구나. 전문용어로 좀 얼굴 잘 구기는구나. 너무. 네, 좀 잘 구기는 편이야. 얼굴 구기는 건 괜찮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얼굴 구기는 뭐 네. 제일 멤버들한테 좀 반응이 좋았던 거 뭐 있을까요? 성대모사 이런 게 제일 성대모사? 네. 성대모사 좋아. 한번 해봐요. 성대모사가 어떤 거 웃기셨어요, 멤버들은 어떤 게 좋았어요? 아니면 선배님 한번 지금 나를 행동 묘사나 이런 거 좀 나를 할 수 있어요? 바로 딸 수 있어요 이런 걸? 에 유나이트가 에 그래 말이지 이러면서 약간 그런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유나이트가 야 웃기긴 웃기다 사실 좋았어. 너무 그냥 하나도 안 똑같아서 너무 웃겨. 그냥 너무 막 해가지고 사실 이 눈엔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진짜 1도 안 똑같아서 미안하다 야 너무 웃겨. 아니 우리 경문 씨 그 개인기가 있네요. 화장실 급한 알파카를 따라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약간 되게 재밌어요. 살짝 좀 변질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이 알파카 성대모사를 옛날에 좀 많이 했는데 그래 컬투쇼에서도 한번 한 적 있어. 네. 화장실 급한이란 조건이 좀 붙었네. 아, 네, 좀 그래서 약간 봉인시켰거든요. 몇 년 동안 봉인을 시켰는데. 네, 근데 다시 꺼내게 됐네요. 네, 오늘 오늘 꺼내봤다가 다시 또 넣을 수 있으니까. 맞아, 편하게. 진짜 편하게. 다들 처음 들어보실 텐데 네? 알파카가 진짜 거짓말 치고 울 때 이런 소리를 내요. 죄송합니다. 다시 봉인하는 걸로. 봉인. 다시 봉인하겠습니다. 그 경문 씨 그대로 넣어두시고 우리 급하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아유 낑낑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낑낑 낑낑 중독적인데요. 자 오늘 유나이트와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도 뭐 어떤 멤버가 한번 인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좀 제일 말 못한 멤버가 누굴까요? 시온인가? 형석인가? 시온이? 우노? 자 우노가 할까요? 네, 네. 우노가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혜 이사님과 태균 선배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즐거웠고요. 저희 청취율 1위 라이먼님께서 라이머 전국의 라이머들 중에 청취율 1위. 청취율 1위 라이머님께. 전달 오류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우노 스타일대로 하세요.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나이티드의 새 음원 킥킨 대박 나길 바라고요.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한번 더 듣고
들으면서 보내드릴까요? 아,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유나이트의 기킨 듣고 유나이트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